안녕하세요. 난생처음 드로잉하기 벌써 6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사과랑 체리를 그려볼 건데요. 지금까지는 딱 한 가지씩만 되게 크게 그려봤잖아요. 오늘은 두 가지를 그려볼 거예요. 하나 이상 그릴 때 생각해야 될 것들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수업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연필을 꺼내주세요. 그리고 손의 힘을 풀어주시고 사과랑 체리를 어디쯤에 그릴지 정말 또 약한 선으로 위치랑 크기만 가늠하는 흐린 선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위치랑 크기를 잡고 나서 상하, 좌우, 여백의 크기가 괜찮은지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혹시 체리랑 사과랑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건 아닌지 너무 맞붙어 있으면 요 닿아 있는 바닥면이 말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부피감이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 바닥에 어떤 모양으로 닿아 있겠다, 요거는 상상 한번 해주시고 너무 붙어있지 않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과를 잘 그리는 방법은요, 물론 많이 그리면 좋지만 너무 찌그러지지 않게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정중앙에 선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위에를 약간 통통하게, 아래보다 약간 통통하게 살을 찌워주세요. 물론 사과마다 생김새가 엄청 다르지만 그림으로는 조금 더 예쁘게 그리면 좋으니까요. 아래쪽은 살짝 더 날씬하게 깎아주세요. 여기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쪽에, 그러니까 막 이런 데 달지 말고 요 중앙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 꼭지를 그려주세요. 여기 어떻게 그리는지 약간 확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파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난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싶어 하면은 살짝 울퉁불퉁 깎인 면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꼭지 그리는 방법 배웠잖아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얘도 너무 엉뚱한데 그리지 마시고 요 중앙선이랑 비슷한 위치에, 휘어지더라도 요 아래쪽이 요 가운데 선이랑 비슷한 위치에서 나오게 그려주시면 예쁜 사과가 완성됐어요. 체리도 그려볼게요. 얘도 위에 좀 더 통통하게, 여기는 하트를 그린다고 생각하고 하트를 그려주고 요 안쪽 깎아주세요. 이렇게까지 스케치가 완성이 되셨나요? 하던 과정에서 혹시나 스케치선이 너무 진해지셨다면 지우개로, 지우개 옆면으로 살짝 이렇게 스치듯이 연한 선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펜을 꺼낼게요. 또 너무 짙게 스케치하지 마시고 중간쯤, 펜의 앞 말고 중간쯤 잡아주시고 선 한 번에 휙 긋지 마시고, 그리고 사과 꼭지는 요 옆면은 짙게 칠해주시고 요 윗면은 살짝만 스치듯이 이렇게 지나가 주세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빛이 어디서 오는지를 파악하고 그리면 훨씬 더 입체감 있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지금 사진을 잘 보면 왼쪽 위에서 빛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을 못 받는 부분은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그어주시면 얘가 훨씬 더 움푹 파여 보여요.
그 사과꼭지가 여기 있으면 아마 이쪽에 그림자도 생길 거예요. 이렇게 스치듯이 그림자도 그어주세요. 그리고 항상 그 과정마다 필요 없어진 연필선은 지우면서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그림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이어서 체리도 해볼게요. 체리도 사과랑 똑같이. 연한 선으로 이어서 붙여주세요. 체리 꼭지도 그려줄 건데, 바로 펜으로 긋기 무섭다면, 연필로 어디다가 그릴지 위치 잘 잡아주신 다음에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치듯이 가주시면 좋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정한 선으로 그어지지 않게, 진했다가 흐렸다가 진해지게. 한 번에 쭉 긋지 마시고요. 물론 잘 그리시면 쭉 그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어서 붙여주세요. 아래쪽은, 요런 아래쪽은, 아랫면은 조금 더 짙게 한두 번씩 더 그어주세요. 그리고 형태랑 형태랑 이렇게 맞붙는 부분 있잖아요. 요런데 좀더 짙게. 이렇게 구분시켜 주시면 훨씬 선명해요. 이렇게 형태는 모두 다 그려졌는데요. 이 안이 너무 이대로 채색을 하기엔 좀 밋밋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둠 표현을 펜으로 조금 더 하고 채색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딜 어둡게 하냐면, 빛이 지금 왼쪽 위에서 오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들이 되게 배가 불룩 튀어나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배가 불룩 튀어나왔을 때 그림자가 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웃기지만 이렇게 배가 엄청 나온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햇빛이 여기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빛을 엄청 많이 받고, 이렇게 배불뚝이 뒤쪽으로 어둠이 질 거란 말이죠. 요걸 기억해서 여기다가 써먹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빛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이렇게 배 나온 쪽 뒤쪽 어둡게. 이 사과도 똑같아요. 이렇게 배 나온 쪽 뒤쪽 어둡게. 요걸 펜으로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반질반질한 애들은 반사광이 되게 밝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꽉 채우면 반질반질한 느낌으로 표현이 안 돼요. 여기를 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의 방향은 세로나 대각선으로 사용해 주세요.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 부분 짙게 표현해 주세요. 이 체리가 사과에 비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형태랑 형태랑 만난 사이 부분은 진하게 표현해 주시면 형태가 구분이 훨씬 한눈에 쉽게 돼요. 그리고 반사되는 부분이 물론 밝지만, 이렇게 완전 빛을 직방으로 받는 부분보다는 어둡거든요. 이 부분은 스치듯이 한번 이렇게 채워주세요. 네, 이렇게 되셨으면 연필선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수채화 살짝 가볍게 입혀볼게요. 넓은 면에 색깔을 막 다양하게 쓰고 싶다 하시면 이 방법 한번 사용해보세요. 물을 이렇게 칠해주시고요. 물이 마르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돼요. 물을 이렇게 칠해놔 주시고, 여기에 퍼뜨리고 싶은 색을 한세 가지 골라요. 전 연두색, 그리고 밝은 쪽은 노란색. 막 엄청 꼼꼼하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비비듯이 설렁설렁 다니시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물칠하고 색깔 이렇게 빠르게 세개 이렇게 덧입히시면 되게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예쁜 사과가 완성이 될 거예요. 파란색이 너무 많이 세게 들어가면 약간 맛없어 보이니까 노란색이랑 연두색을 좀더 많이 하시면 더 예쁘게 완성될 것 같아요. 형태를 우리가 패너로 이미 잘 다듬어 놨기 때문에 수채화로 걔를 굳이 이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채화는 그냥 빈 여백도 남기면서 오히려 꼼꼼하지 않게 하셔야 초보자인 티가 덜날 거예요. 이렇게 채색하셨으면 이번에는 체리도 칠해볼게요. 체리도 똑같이 물칠 이렇게 해주시고 원하는 색 골라서 퍼뜨려주세요. 오, 예쁜데요? 나머지도 칠해볼게요. 그리고 다른 색도 옆에 붙여주고. 마르면 연해지니까 진한 색으로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었으면 한 번씩 더 채색해주시면 말랐을 때 훨씬 더 예쁠 거예요. 더 짙게 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한번더 콩콩콩. 네, 이렇게 완전 예쁘게 과일 그려봤는데요. 오늘 아마 사과 때문에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과는 진짜 그림 엄청 오래 그린 사람들도 이 꼭지 부분은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난또 그림에 소질이 없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따뜻한 커피 한잔 해보려고 해요. 우리 다음 시간에 커피잔이랑 꼭 그려볼 거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Thank you.